반갑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아주 힘든 기간이 1290일 동안 있겠는데 1290일에서 45일이 더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날짜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천일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을 말합니다. 1290일, 1335일, 이거 다 천일이 이제 넘는 기간들이죠. 아주 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긴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260일, 아주 긴 고난을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30일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또 1290일. 이제는 정말 고난이 끝나겠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 더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길고 길게 느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설렁설렁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 많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것 같은 이런 죄악 세상을 통과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1335일이 될 때까지 길고 길게 느껴지는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을 물고 오고 그 고난이 또 연장되는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의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이상적인 환경의 조성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적인 환경, 조건,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1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라 다 잃고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던 가장 그 중요한 제도였던 성전, 제사 다 무너지고 우상이 장악하고 있는 이방 나라에 10대 중반에 끌려왔습니다.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은 환경에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경건하고 빛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풍성함은 절대로 우리를 잘 알아주고 우리와 마음 통하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만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신앙적으로는 가장 약골인 시대 아닌가요? 조건 좋고 상황 좋다고 영적인 강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된 실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남방 왕, 북방 왕, 짐승들, 온갖 것들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날뜹니다만, 그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하나님의 이 강고하고 또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힘겨운 인생살이 바벨론과 같은 영적인 이 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